네, 반갑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요거 좀 꺼줘.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적으시는 거. 그냥 앞에서 이야기 듣고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뭔가 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좀 하러 왔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지금 다음 차수나 다다음 차수에도 여러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또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배움이라는 게 원하시면 또 다음에 들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저 앞에 오프닝을 좀 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 마케터 브랜딩의 시대라는 주제를 받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텀즈원이라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광고 대행사 운영한 지는 4년 차가 좀 넘어섰고요. 옆에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지금 동료분들이 8분 계신데, 8분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문을 살짝 열고. 제가 사진 찍는다라고 하면 주목할 것 같아서, 몰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여러분들 검색을 많이 하는 네이버 쪽이나 여러분 영상을 즐겨보는 유튜브 쪽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브랜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해당 광고에 대한 브랜드의 로고 작업이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위한 어떤 디자인 작업 부분들도 같이 협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겸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데스밸리라고 하죠. 지금 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4년째 계속 광고를 하다가 자꾸 정체가 온다라는 지금 고민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한번 구축을 할까라는 고민 시점이 좀 들어서 요즘에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학습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뭔가 배우고 뭔가 내가 듣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저도 뭔가를 배우고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학업을 마치고 올해 2월에 창업학에 졸업을 했어요. 창업에 관련된 어떤 수업 부분들을 저희가 듣고 이제 올해 3월에도 제 경영에 대한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걸려서 또 공부를 하러 갑니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이제 공부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세요? 뭔가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세 분만 갈게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일은 돈이 또안 되고 그래서 돈을 또 벌려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업에 도움이 안 된다. 좋아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자연에 대한 걸 자연. 좋아하는데 어떤 자연? 숲? 이렇게 해설해주고 약간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는 돈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돈을 그걸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하고 이제 알리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비즈니스를 만들까 이런 것들을 조금 촘촘하게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창업에도 지금 관심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언제나 있습니다. 한 분한테만 더 질문할게요. 네, 저는 지금 7년 차 창업하고 있는 대표고요. 지금 창업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확장성을 있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진로 토크에 와가지고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려고 또 오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어떤 업을? 네. 지금은 한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서비스 하나 하고 있고요. 하나는 스타트업 종합 솔루션 쪽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또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질문 계속 드리면서 얘기 드릴게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하는데, 저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생각해보면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알아보면 그때 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 좀 풀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앉아계신 분들 중에 99년생이나 2000년생 계실까요? 99년생, 2000년생. 지금 나이로 24, 25일 것 같은데. 혹시 나이 때가 어떻게 되시죠, 다들? 94, 90. 그러니까 다 완전 저런 또래 같긴 한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게 24살 때 그냥 저를 좀 떠올리면서 처음에 조금 고민을 좀 했거든요. 제가 24살 때 이제 참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 꿈은 원래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던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하루 4잔씩 마시곤 있는데 카페를 좀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24살 때 라는 꿈이 있었고 대학생 때는 제가 세 번 정도 휴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준비되지 않은 늦까지 좀 졸업생이었는 거죠. 제 주변 친구들은 뭐 공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다 거의 뭐 토익이나 토스나 토플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전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던 시기였고요. 이때 제가 휴학을 하면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근무주인인 또 사원으로의 역할도 있었죠. 제가 분명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내 꿈은 저기에 있고 나는 뭔가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되게 계속 고민이 되던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꿈을 위해서 했던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원래 꿈 스타벅스에 좀 들어가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스타벅스에 들어가고 싶었던. 여기 좀 들어가고 싶었던 거는 보통의 내가 꿈이 카페 사장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20대 초반에 그럼 커피숍에서 가장 유명한 데 내가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스타벅스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입사를 하려면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너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나요? 이게 하우스 슐츠의 스타벅스 CEO가 잠시만요. CEO가 이제 만든 책인데 이 책을 보고 내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이 기업에 뭘 원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이 기업의 문화는 무엇인지 이 기업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막 보고 스타벅스에 이제 입사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 시기가 언제냐면 한 8년 정도 전이거든요. 이때 스타벅스 그 대졸공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 준비를 하고 책도 읽고 제가 진짜 근처에 여행을 조금 다녔는데 그때마다 스타벅스에 꼭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스타벅스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터뷰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하나하나씩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졌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휴학을 하고 제가 경험을 쌓자라고 선택했던 선택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내가 카페를 위해서 일단 좋아하는 것을 우선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다시 결정을 짓자 라고 하면서 휴학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망고식스라는 곳이에요. 혹시 여기 브랜드 아시는 분 계세요? 알아요. 알아요. 여기 예전에 상속자들하고 그 신사의 품격 때문에 엄청 유명했을 때 제가 근무를 했었었는데 또 운이 좋게도 제가 이때 근무했었을 때 나이가 22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아르바이트 했던 사장님의 지인이 여기 점포를 차리게 돼서 제가 어린 나이에 매니저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점포 부분을 들어가서 딱 근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개인 카페에서 있을 때보다 프랜차이즈에 있으니까 케이크가 48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를 해야 되고 커피에 대한 이제 정량 수치를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다 카페 경험 있는 거 맞으시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대한 레시피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여기에 있어서 조금 좋았던 거는 제가 근무했던 그 지점이 되게 작은 지점이었어요. 유일하게 프랜차이즈 치고는 약 18평 정도의 크기라서 되게 작은 지점이라서 좀 재밌게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래도 그때 매니저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운 좋게도 되게 어린 나이에 사람을 채용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아르바이트생 분들을 제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냥 질문할 때도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커피 좋아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고 하고 여기 그냥 근무지 가까워요? 라는 질문을 해서 그때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해봐야겠다라고 느낀 게 할리스였어요. 할리스. 할리스라는 브랜드 다 아시죠? 혹시 대구 동성로 할리스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동성로에 엄청 크게 돼 있는데 거기 제가 또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 휴학을 했을 텐데 근무를 딱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브랜드 매장이 전국에서 2위를 한대요. 매출이.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여기서도 당연히 매니저로 들어갔었는데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제가 맡은 파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매출이 300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그 시간만에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느낀 거는 조금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있었던 망고식스라는 브랜드에서는 좀 점포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했다가 애들하고 수다도 떨다가 그 다음에 뭐 블렌디드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수업 응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워낙 매장이 커요.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포스기 앞에 딱 서면 그날은 포스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커피 이제 아메리카노 뽑는데 딱 서면 그때는 아메리카노 뽑는 거예요. 와 이건 기계에 갔다. 내가 과연 스타벅스에 들어갔어도 이 삶을 안 살았을 거란 보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하고 그 꿈 자체는 그 공채가 없어져서 포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이 꿈이 너무 좋았다고 내가 원하는 꿈이었는데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다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또 휴학을 한 번 더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휴학을 했을 때는 여기 제가 이 시기 한 7, 8년 전에 갑자기 페이스북이 좀 부흥을 하고 인스타그램 좀 부흥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 꿈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는 찰나에 간단하게 알바생을 모집하는 공고가 떴습니다. 그게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그 일을 해서 그 공고를 보고 제가 거기에 잠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였어요. 카페를 제가 꿈이라서 들어갔지만 그 커피숍이 한창 마케팅이란 게 부흥한 시기에 그걸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손님들하고 응대를 하다 보면 그러다가 제가 마케팅 회사의 알바이트 공고를 보고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저도 개인 SNS를 하던 시기였어요. 개인 블로그도 하고 개인 인스타그램도 하고 제가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막 안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작아요. 한 1,000명은 됐었거든요. 팔로워가. 그래서 나 인스타그램 좀 소질 있는 것 같은데 8년 전이니까 8년 전에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면서 이게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대구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대구 스타트업에서 여기서 했던 주 근무 내용이 맛집 제가 맡은 포지션이에요. 제가 맡은 포지션이 지역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올리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인스타그램 관리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학과가 그 정치외교를 나왔거든요. 정치외교 학과를 나왔는데 그런데 마케팅에 맞자도 몰랐어요. 제 꿈이 카페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케팅 일을 정말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로 해서 한번 경험을 하러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게시물 올리면 막 좋아요가 나오고 여기 갔는데 맛있다. 여기 추천해서 고맙다. 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게시물 올렸으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뭔가 좀 바이럴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고 공유가 들어가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이 되게 생각보다 재밌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 시기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기였어요. 나는 근데 꿈이 있는데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제가 또 애로사항이었죠. 나는 뭘 해야 될까 라는 모르던 시기가 중첩이 돼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조공채가 없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제가 좀 부끄럽게도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학교 다닐 때 진짜 학업에 신경을 별로 안 써서 학점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안 좋으니까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기업에는 저는 이제 지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계속 와서 아 여기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지금 그때만 해도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도 많이 안 돼 있고 경험이라고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잖아요. 이런 것들도 뭔가 낮은 경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그 어떤 방향으로 틀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던 차에 여기에 대한 1년에 대한 근무를 가지고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이때가 제가 25살 때입니다. 내가 일단 마케팅 경험이 있으니까 브랜드 경험도 있고 가자라고 하면서 대구에 있는 그냥 교육원 쪽에 제가 들어갔어요. 교육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많이 했던 게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 마케팅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고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그 교육을 홍보해주는 그런 포지션으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근데 또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아까 1년 동안 그 뭐 회사에서 마케팅 광고 경험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같이 이제 그 채용이 됐던 분들 중에 제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의 예쁨을 독차지했었어요. 너가 하니까 모집이 된다. 너가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뭐 타겟 광고자 제가 광고를 하니까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면서 되게 예쁨을 받았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뭔가 저는 일을 할 때 너가 되게 잘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로 성취를 참 많이 느끼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서 열심히 해서 제가 되게 단기간에 1년도 채 근무를 안 했는데 여기서도 팀장 자리를 달았어요.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소규모지만 되게 가파른 경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느꼈던 또 다른 노하우는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래도 교육원이다 보니까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사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강사님들을. 근데 강사님이 꼭 마케팅 강사님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강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제 친구들, 그다음에 회사 동료, 그다음에 내가 일을 했던 아르바이트나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었으면 여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명의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이 사람하고 좀 교류를 하고 친해지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 대한 노하우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제가 여기서 1년이 채 안 된 이제 10개월 정도 근무했었을 때 아까 앞에 계신 분도 말씀 주셨는데 혼자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무한 게 2년밖에 안 되는 채 안 된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2017년에 내 거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들고 나서 그냥 그만둘게요 회사 나오고 한 3개월만 한번 혼자 해보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정말 가볍게 했는 것 같아요. 그때 딱 나오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가져와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나이도 더 어렸고 이제 제 주변 이제 막 취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 명함도 없었고 명함을 팔 때도 이제 회사 이름을 정할 때도 무슨 이름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교육원에서 만났던 디자인 팀장님한테 로고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나갈 때 혼자 잠깐 3개월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로고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 로고 모양이 저희 지금 회사 로고하고 좀 다른데 이 모양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써봐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심볼이죠. 이 심볼을 보고 내가 이름 뭘 정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회사 이름 탄생하게 됐거든요. 어디서는 최고를 지향한다, 뭐 1등이다라는 얘기하는데 정말 이 로고 때문에 이름을 정하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름을 정하고 이 명함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창업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전 그때 명함에 제가 직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주변 친구들한테 야 내가 팀장이라고 표현할까? 아니 매니저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뭔가 대표라고 이름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막 혼자서 막 고민했어요. 내 것을 하자 라면서 마음먹고 딱 나왔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까 교육원에서 다양한 사람도 많이 만났다 했잖아요. 그때 한 분이 뭐 혜원아 너 우리 대구에서 커뮤니티 모임을 하나 하는데 너도 한번 들어올래? 너 마케팅 경험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여기 지금은 없는데 딱 1년 정도 2018년에 1년 동안 그 외식 커뮤니티 모임을 했었어요. 여기가 지금 구성원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대구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 실무자들이 다 있었던 모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탄생됐던 브랜드가 많거든요. 뭐 남다른 감자탕이라든지 여기 계셨던 분들이 전원수풀 여러분 조금 한 번씩 대구에서 떠올리는 브랜드들이실 건데 그분도 계셨고 여러 회사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마케팅 회사 대표님도 계셨고 디자인 회사 대표님도 계셨고 이분들 사이에 제가 덜컥 커뮤니티에 그냥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어떤 아젠다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들어가서 수다를 떨어요, 그냥. 가서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좋은 강사님 한 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친목이 된 거예요. 친목 모임이. 그렇게 친해서 저한테도 너 뭐해? 라고 이야기를 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프리랜서로 마케팅 해요 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어떤 대표님이 그러면 내 지인 그 어떤 대구에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지인 브랜드 거를 한번 광고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업자를 낸 지 2주 만에 저의 클라이언트가 생긴 첫 사례였어요. 그래서 나의 드디어 고객이 생겼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브랜드에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대표님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제가 요거 광고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정말 운 좋게도 그 대표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요 6개월 동안 한번 맡겨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 회사의 첫 시작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대표님이 또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또 다른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또 다른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일이 조금 생겼을 때 왼쪽 편에 있는 진짜 작은 10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친구 이제 아는 한 명 채용을 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적으로 일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씩 이제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꿈꾸던 창문이 있는 사무실, 아직도 많이 작지만 창문이 있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예전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난 창업하고 해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안 가지고 있었고 내가 마케팅 전문가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뭔가 경험을 하고 내가 그 경험을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계속 뭔가 인연들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그런 인연들을 맞춰서 여러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과 디자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하단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외식인 게 그런 이유 같아요. 외식 브랜드들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외식 브랜드들도 좀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좀 많이 넓혔어요. 작년이 아니네요. 저작년이네요. 재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그전까지는 외식 브랜드밖에 클라이언트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끊기더라고요. 네, 외식 그 시기가 오니까.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업체를 또 소개받고 저희가 다른 분야도 또 뛰어들면서 여러 가지의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을 로고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디자인 하신다니까 여러 가지 또 보이실 건데 저희가 이제 위에 대한 것도 제가 브랜딩해서 광고해서 로고도 만들어드리고 하단의 기업 부분도 로고를 만들어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떤 얘기를 좀 할까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엔 나조차도 브랜드라고 하면 좀 나의 외부에 대한 부분하고 나의 내면적인 부분하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적인 부분하고 이게 내가 얼마나 혁신적인가에 대해서 브랜드가 좀 정의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브랜드라고 저희가 지칭을 한다면 우리 회사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라고 한다면 결국엔 내가 비전을 브랜드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공감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브랜딩 할 때 보통 많이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나라고 좀 접목을 시켜도 이 내용은 결코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뭔가 차별점을 나타나기 위해서 무수하게 조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왔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저희가 고객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 고객사의 필요한 니즈를 파악하려고 많이 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게 필요할지,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요청 사항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브랜딩은 회사의 핵심 제안에 무형 혜택을 넣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고 있고자 하는 브랜딩 자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으로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는 브랜딩은 이런 부분으로 좀 정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저희가 이제 외식 브랜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 자체가 너무너무 올드했었어요. 여기가 한 7년 정도 된 브랜드고 한 100호점이 넘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좀 리브랜딩이 좀 들어갔어요. 이 브랜드에 대한 네이밍이 확연히 좀 도드라질 수 있도록 이 브랜드에 대한 버블 아이덴티티가 여기 보시면 이게 씨읒이고 비읍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패키징으로 조금 이미지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거 대우조선하고 거래를 하시는 공구 이제를 납품하시는 회사인데 여기도 본인이 좀 바닷가에 대한 이미지를 좀 표현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바다에 대한 부분이 좀 떠올려지게 이렇게 로고라든지 디자인 작업도 해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은 솔직하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저희 같이 일했던 친구들 사례니까 하는 거고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마케팅 분야예요. 마케팅 분야인데 제가 혼자 이제 나와서 막 그 브랜드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대표님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마케팅 툴 자체가 하나의 그냥 도구에 지나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노출이 되고 있다, 이걸 전달하고 있다는 요즘 너무 많은 마케팅 회사에서 하시고 계신 것들이라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저는 어떻게 좀 차별성 있게 기획을 하냐에 많이 포커싱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같은 노출이라도 이 방향성으로 좀 들어가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많이 드리는 툴이 처음에 고객에 대한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좀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혹시나 홍보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이 가실 때 내가 이 제품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도 아 고객들은 와 싶을 거예요. 고객들이 가장 제가 여러 명의 대표분들을 만나보면 좀 간지러운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SNS 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 3개월 동안 광고 했었는데요. 또 똑같이 블로그예요, 뭐 페이스북이에요, 인스타그램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처음에 근데 지금 뭔가 좀 평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장 그분의 간지러운 부분을 좀 끌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런 셀링 포인트를 개발을 하고 차별화된 경쟁 업체가 있다면 그 경쟁 업체와의 좀 다른 포인트를 저희가 좀 도출하고 결국에는 고객들의 타겟을 좀 설정을 해서 채널 운영을 통해 고객을 좀 확보해드리는 매출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 이것도 대구에 있는 기업이죠. 대구에 있는 지사 기업인데 이 부분들도 저희 광고 시작 후에 좀 브랜드에 대한 노출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네임을 했던 데니까 이름이 변경된 브랜드라서 그런지 오히려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조금 다르게 들어갔던 거는 경매하는 업체인데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경린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서 저희가 블로그나 어떤 다른 홍보 채널에 경린이가 꼭 알아야 되는 뭐 채널, 꼭 알아야 되는 홈페이지 이런 형식으로 지금 글을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글을 좀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어떤 차별점을 좀 도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되고요. 저희가 아까 새로운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정책이 너무 좀 이제 4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서 정책이가 와서 저희도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델이 저희 회사 식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야라고 하니까 아까 했던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 업체를 조사를 할 때 일주일 정도 걸린다. 경쟁 업체도 조사해야 되고 이 사람 이 업체의 차별성도 조사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길래 그걸 좀 이제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 이 업체가 어떤 경쟁 업체가 있고 이 업체가 어떤 채널을 썼을 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거를 좀 개발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해야지만이 저희도 멈추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향처럼 이 저희 회사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피플 스킬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할까라는 걸 한 네 개로 좀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가 회사 내에서 좀 더 리딩하는 캐릭터로 좀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회사를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같이 동료분들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뭔가 본인이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이 친구 계속 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 같네. 이 친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게 틀리다 그다 맞다라는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거든요. 그래서 약간 회사 내에서 좀 더 리딩하는 캐릭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전달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꼭 회사가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이어야 된다인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 그 갑자기 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그 MBTI가 ENFT예요. 근데 원래 제가 I였어요. I였다가 그 E로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I가 49가 나오고 E가 51이 나와요. 그만큼 비등비등비등한데 이게 조금씩 이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게 그 결과치 자체가 지금 우리들이 많이 조사를 했던 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쪽으로 답변을 많이 누른대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만큼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음 세 번째가 남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을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업체분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이만큼 줬으니까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티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셔도 여기보다 좀 더 많은 걸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과를 얻은 것처럼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많은 걸 도움 주면 그거는 분명히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을 주면 12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0을 주기를 기다리다기보다 내가 먼저 주는 쪽이 되자 라는 마음에서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도 키워야 된다 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은 발표력하고 협상력 키우기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시절까지도 PPT라든지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교육원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보다 제가 너무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절주절 보면서 이야기도 안 하고 그게 너무너무 스킬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뭐 지금도 아니겠지만 사실 뭔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씩 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발표적인 부분의 스킬도 계속적으로 키우려면 이런
자리에 있으면 많이 나서야 된다라는 게 제 마지막 네 번째 생각이고, 꼭 이게 내가 주변에 좀 실천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 요즘에 유튜브나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내 개인 채널로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사람들한테 좀 이제 각인을 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앞에 나서야 된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저 정말 앞에 많이 나서고 있거든요. 뭐가 있으면 그냥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알려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행동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퍼스널 브랜딩은 포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제 얘기 가져왔거든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 이렇게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공감하는 게.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포장 없이 이야기하는 게 나 자체에 대한 브랜딩의 첫 시작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의 총합이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라는 거죠. 그게 또 브랜딩의 한 요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의 극대화와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거에 또 첫 인사다라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나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추천이라고 좀 그렇고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라인 남겨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강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거를 사실은 다 읽어보고 강의 내용의 대부분을 녹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읽어보고 제가 좀 이렇게 더 심화적으로 여쭙고 싶은 그런 질문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플로우에서 받은 질문들이 수준이 되게 높은 질문들도 있고, 또 되게 직관적이지만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질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사전 질문을 먼저 다 다루고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다루고 또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플로우에서 손을 들고 좀 질문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괜찮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아까는 선물을 두 개를 나눠드렸고요. 요 이제 금박 요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부 때 가장 인상 깊은 질문을 하신 분께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잠시 제가 여기 놔둘게요. 자, 까먹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강의가 되게 좋았죠? 네. 네. 보통 강사분들이 오시면은 시간을 넘기시는데 3분 30초 일찍 끝내주셨어요. 넘겼어야 했나요? 그만큼 깔끔해서 뜻입니다. 자, 강의 시간에 필요 다루었던 내용들도 많지만 조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대표님께서 전공이 정치 외교라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마케팅이나 브랜딩 전공자가 아닌데 어떤 과정들을 공부를 하거나 어떻게 해야 이런 마케터 브랜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첫 번째 다뤄볼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 있습니까? 저는 좀 반대의 경우였는 것 같아요. 이 반대의 경우라는 게 저는 오히려 마케팅 실무를 하고 이제 뭐 브랜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저희의 업 중에 하나로 하고 나서 역으로 공부를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그 이론적인 부분이 와닿아진 거는 같아요.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이론을 학습을 할 때 뭔가 그 이론적인 거를 배우고 내가 실무적인 부분에 많이 뛰어들잖아요. 근데 전 좀 반대 케이스였거든요. 이론을 하고 실무를 하고 이론을 하니까 약간 이거 녹화되나요? 이 이론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 현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막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내가 궁금했던 게 책에 이렇게 지금 결과가 있구나라는 것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에 대한 과정이 내가 그 전문인이 아니었는데 그거는 뭐 저로서는 경험이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뭐 공부는 크게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제가 정리 좀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혹시 브랜딩 업무나 마케팅 업무 하는데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 이유가 꼭 이게 실무상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 안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서치를 하거나 할 때도 이 도구는 이제는 조금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짧았나요 이번에는? 괜찮아요. 우리가 다뤄야 될 질문이지만 그 한편으로 이런 고민이 좀 생기기도 해요. 브랜딩을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게 뷰수나 사람들의 공감수나 뭔가 라이크수나 그런 것들이 이 브랜딩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지, 잘된 브랜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또 점점 브랜딩이 자기 만족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하시게 되고, 또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을 성공적인 브랜딩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박대웅 씨, 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대웅 씨,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성공적인 브랜딩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성공적인 브랜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질문에 일단 제 개인 생각은 우리가 이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으면 그건 브랜딩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브랜드, 우리가 지금 샌드위치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나 햄버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이제 생겼고, 그런 브랜드로 지금 작은 이제 기업이 시작하더라도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 개발이라든지 브랜딩에 대한 걸 조금 추구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라이크 수나 이런 공감 수가 브랜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페이스북을 하는데 유튜브를 해요. 근데 자기는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 노답이에요. 아무도 공감대도 없고 아무도 좋아요도 없고 아무도 공유를 하지 않아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것도 그냥 자기의 생각에 따라 좀 잘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의 그냥 일상적인 거를 개인 SNS에 업로드 한다라고 하면 좋아요가 솔직히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내 그냥 이미 내 나에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그냥 공유하는 하나의 기계인데, 내가 뭔가 알리고 싶다, 나라는 사람 알리고 싶다라든지 나에 대한 제품을 알리고 싶다라는 접근으로 이 SNS 시작했으면 반응도 없었을 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내가 공감을 묻히고 있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브랜드가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수년 전에 인스타그램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무료 팔로워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면 상당히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에 가깝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셀프 브랜딩을 해오셨나요? 이게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명확했었어요. 제가 아까 커피를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제가 그 누구보다 대구의 신상 카페를 빨리 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커피 카페를 사진 올리면 대체 여기를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스타는 저의 일상적인 게 물론 이거 뭐 제 셀카도 찍고 막 이랬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정말 제일 빠르게 신상 카페를 올리는 계정이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신상 카페를 뭐 세무서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 나올 때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상 카페를? 그때는 이제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또 걷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하는 게 되면 이 관련된 이제 것들이 계속 떠요. 제 피드 부분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카페 사장님들 봤는데 그 A 카페 사장님이 B를 곧 삼동동에 연대. 언제 열지? 이걸 또 체크했다가 그럼 내가 이날 제일 빠르게 가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좀 취합을 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부지런하셨다. 네, 그죠? 부지런했죠. 네. 일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때.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네. 지금 다들 텐션이 좀 많이 다운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그 읍천이 이거 나오겠다 읍댕니 그거 음료수도 한잔 드시고 에너지를 좀 텐션을 같이 한번 업해보죠. 네, 갑자기 착 깔았는 것 같아. 근데요 이게 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또 누군가 얘기를 했지만 로컬 브랜딩, 지역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또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로컬 브랜딩을 잘하려면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혹시 그 청년분이 어떤 부분 하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나요? 손땡수 씨 혹시 오셨나요? 손땡수 씨? 네. 지역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죠?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브랜딩도 몇 번 클라이언트들이랑 진행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뭐 민간이나 뭐 BI, CI라는 식으로 하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로고 바꾸는데 2억을 들여서 했는데 바뀐 거는 색깔 없고 색깔 색깔 하나 네, 색깔 하나 바뀌었죠. 네. 네, 그게 2억인데 좀 이제는 지역에서도 지금 지방이 거의 이제 사라져가는 소멸 위기에 담겨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혁신적인 걸로 지역 브랜딩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적인 게 좀 브랜딩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역이나 지자체에는 좀 많이 전문화된 곳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민간이나 사기업이 아닌 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좀 혁신적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쪽 분야는 오히려 전문이 아니라서 제 대답이 맞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역에 대한 브랜딩이면 그냥 딱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뭔가 결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역 브랜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인력이 다른 곳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사람이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역 브랜딩이 아닐까. 원하시는 답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쪽에 첨언을 하자면 제가 예전에 출판사를 운영을 했는데 일본에는 지역 브랜딩이 되게 잘 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브랜딩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슬로건도 있을 수 있고 로고가 있을 수 있고 심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의 로컬에서 되게 잘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일본의 그런 캐릭터하고 그런 브랜딩을 좀 연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시고 싶으셨을 텐데 오늘 하실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첨언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브랜딩에 대한 거의 좀 마지막 질문인데 브랜딩을 하고 나면 수익 창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브랜딩 이꼴 수익 창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브랜딩에 대한 수주를 받는 저희는 수익 창출 일단 좋고요. 브랜딩을 우려했던 그 브랜드 자체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이 생김으로써 매출적인 부분은 올라갔어요. 진짜 이건 제가 경험으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가 고유의 어떤 정체성을 좀 기반으로 조금의 차별적인 시각으로 브랜딩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과정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분이 계셨는데 이 질문은 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막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주로 쓰시는 방법이 있다면요? 이게 SNS이죠? 네네. 일단은 트렌디하게 빠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조금 움직이는 어떤 용어들 이런 거 있으면 빠르게 스케치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말 짧은 시간에 강렬한 문구 하나 날려주기. 세 번째는 그 위에 이 빠르게 지금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목할 수 있는 디자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빠르게 트렌디하게. 두 번째? 예쁘게는 좀 아닌데 디자인적으로. 오케이. 빠르고 디자인 좋고 트렌드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빠르게 예쁘게 또 트렌디하게 하는 그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마케팅을 어떤 채널이 20대 30대에게 가장 지금 많이 실용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까요? 2030은 저희 진짜 확연하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정말 2030 인스타그램이 가장 높았고요. 제가 유튜브 잠깐만 여자분들 유튜브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유튜브 채널은 50대가 더 많았어요. 아. 참고로 저희 청년센터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보라그래라고 보고 예.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보라그래가 전국 청년센터 중에 구독자 수가 2위입니다. 2위.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좋아요를 클릭해 주신다면 구독을 클릭해 주신다면 곧 서울을 따라잡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 SNS에서 개인이 자기가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은 청년들이 자기를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채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네요. 저는 이것도 인스타그램이나 혹시나 본인이 좀 나서서 그러니까 얼굴을 노출함에서 조금 꺼리낌 없으시면 유튜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저같이 좀 이렇게 생긴 게 평범하면 인스타그램 좀 이렇게 예쁘고 트렌디한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편집해 주세요. 예, 그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 저는 인스타그램을 잘 하진 않는데 사실 페이스북을 더 좋아하는데 페이스북은 이제 글을 좀 쓰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렇게 사진 하나 올리고 되게 쿨한 메시지 딱 하나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클릭하잖아요. 라이크를 클릭하죠. 근데 그러면 외모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게 되게 중요한가요, 솔직히? 저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을 안 보이면서도 본인의 이제 브랜딩 하시는 계정들이 생각 이상은 많거든요. 네. 꼭 그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 30대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인스타고 또 퍼스널 브랜딩도 인스타그램을 좀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다고 표현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잠깐 쉬어가는 퀴즈인데 질문 있으신 거 아니죠, 지금? 네, 눈빛이 나 I have a question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대표님. 현재 가지고 계신 모든 지식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그 주전자 이렇게 비우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 아마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보면 돈대 길이길이 돈대구만이라고 주전자 막 비비면은 시간문이 열려서 과거로 돌아간 게 있는데 잘 모르시죠? 네. 미안합니다. 제가 올드 세대입니다. 그 24살이 다시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더 빨리 성장했을까요? 성장이요? 성장했을까요? 네. 네.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걸 그때 알고 있다면 네. 오케이. 두 번째. 네. 스타벅스 가셨을 거예요? 스타벅스요? 대전공식 있을 때? 네.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도대체 왜? 지금 돈도 잘 모... 아니 지금 지식 가지고 왔을 때 네. 지금 그러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때도 창업? 그때 창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떤 일을 했을지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입사를 하고 나서 스타벅스에 가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요 만약에 이 마지막 질문인데 그게 혹은 24살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어떤 선택들을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제 주변 분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일을 좀 더 해보고 창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관리할 때 이제서야 정말 알 것 같거든요. 이제서야. 초반에 정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너무 몰랐는데 그래서 그것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창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오케이, 좋아요. 조금 더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광고를 우리가 어떤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획은 뭐 유레카처럼 갑자기 욕조에서 뭐가 뛰어나온다던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저희 진짜 딱 뭔가 의뢰가 받으면 제가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하고 계속 그냥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할래? 너나 부를 거야? 너나 부를 건데?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좀 누구라도 얘 뭔가 딱 떴었는데 나 할 것 같은데? 뭐 볼 것 같은데? 이런 걸 점점 앞치고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태생을 해서 괜찮은 슬로건도 한번 도출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메시지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도 개발하고 그런 형식으로 좀 많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그 회사 8명이 계시잖아요. 네. 8분이 신입 사원부터 이제 시니어 그리고 대표님까지 계실 텐데 이제 클라이언트에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광고를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광고안이 있고 신입 사원이 생각하는 좋은 광고안이 있어요. 근데 호응도는 신입 사원이 좋아하는 광고안이 애들이 더 좋아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합니까? 쿨하게 야 내 거 구리다 내 거 쓰자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아 정말 정말 진짜 제 아이디어를 맨 마지막에 내요. 어. 왜냐하면 제 거를 내니까 제 거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중간쯤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도 제가 선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다 쏟아내고 나면 사람들이 저를 씹고 자기 거를 새로 만들어요. 네. 제가 퇴사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이고요. 그 이 분야에 진로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아까 물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분야에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브랜딩 마케팅 또 마케팅 회사 이미 가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으신가요?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조언이라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우러나오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가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조금 왜냐면 정말 마케팅이든 브랜딩이든 타인을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 브랜드가 잘 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도출이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내가 정말 흥미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이런 거에서 내가 성취가 되고 좀 내가 성장하는 느낌들로 한다면 굉장히 나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될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실무적인 얘기를 제가 몇 가지 더 분위기 전환을 돌려볼게요. 손 드신 거예요? 손 아니시죠? 네, 갑자기 손이 움직여서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밸런스 있게 하겠습니다. 고객사하고 소통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요? 고객사하고 소통할 때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정말 책 묻고 했었는데 말을 잘하고 왔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 말을 많이 들어줬을 때 상대가 오늘 대화를 잘했다라고 한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싶어서. 그래서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고객사죠. 고객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질문 드린 다음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유도는 아니죠. 정말 많이 이야기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주고 외주를 맡겼는데 답은 가져오고 질문을 계속하면 이제 답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칩시다. 네. 질문을 계속 이렇게 네. 하셨어요. 네. 고객사가 이제는 그래, 가져와라. 네.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되게 이거 디자인 좋다. 브랜딩 잘 됐다 하고 딱 브랜드 컨셉 꺼냈는데 매주 주신 대표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혼을 들여서 만들어 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첫 단추부터.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브랜딩 관점에서 본다면 원하시는 스타일을 좀 찍어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얇은 서체를 좋아하시는 분명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벌도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썼을 때 저희가 수정이 때까지 한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최대한 처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원하는 걸 듣고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듣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랜딩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는 브랜딩 디자인 작업이든 그 다음 실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그 기획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있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같이 들어왔던 질문이고 지금 저희가 한 반쯤 정도 지나왔는데 또 좋은 질문들이 몇 개 남아있습니다만은 잠깐만 요 지점에서 현장 질문을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본인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나왔을 수 있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 나 이건 꼭 물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으면은 편하게 저한테 눈짓을 주세요. 손을 들어도 되고. 네.
방금 전에 고객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도 스타트업 종합 솔루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엔 대표는 고객사랑 또 조직 구성원의 중간자 역할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대표님께서는 이제 수정을 두 번밖에 안 왔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어떤 고객사나 클라이언트를 만날지 모르는데 그런 데 있어서 수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면은 조직 구성원이 많이 지치거나 그럴 건데 혹시 그럴 때 어떤 방향이나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중간자라고요. 중간자 역할로서 그런 거 알려주셨으면 좋습니다. 네. 지금 또 사업을 또 하고 계시니까 네. 공감되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그 저희 고객사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동료분들한테 업무를 지시하는 입장인데, 거기 조율을 좀 잘 해야 되는 것도 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이렇게 좀 요청이 들어오고 수정이 들어오면, 저희 이제 조금 끊어주는 거죠. 혹시 진짜 지금 마지막 수정이 맞는지, 지금 한 번만 다시 한번 봐라. 근데 또 너무 지금 마지막이에요라는 언어가 상대가 또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언어는 최대한 배제하되 한 번만 봐라. 또 봤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이 고객사가 최대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적어서 우리에게 수정 요청이 들어왔는지를 한 번 보고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분한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마지막에는 딱 한 번 정도 또 추가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조율 역할을 하는 게 중간자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 추가 질문 하나가 있네요. 그 조율과 협상은 되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누가 여쭤보셨네요. 협상력이라 이것도 저는 상대방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제안이라든지 그 고객사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먼저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연간이든 뭐 기여지든 예상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대략적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원한다 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럼 그 틀 안에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처음 협상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무턱대고 저희의 어떤 걸 전달드리니까 물론 더 써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조금은 이제 깎여서 좀 요청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 단계를 거치니까 제안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목표치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협상이 좀 더 빨라진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가 진로 토크잖아요. 네. 사실 마케팅 분야에 대한 브랜딩 분야에 대한 고민도 있는 창업가 분도 계시지만 또 이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이렇게 다수가 앉아 계실 텐데 혹시 지금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마케팅 분야, 브랜딩 분야 손 드신 거죠? 네, 좋습니다. 혹시 우리 텀즈원에서 채용 계획은 지금 없으세요? 지금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일자리 매칭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뽑으시는 편이에요? 이게 나와 있네요.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것도 제가 진짜 작년부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1대 이제 오시는 분 이렇게 면접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일하고 싶다 하시는 면접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이제 중간관리자분하고 같이 면접을 봐요. 그게 가장 많이 접촉하는 건 결국에는 저희 중앙관리자분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 좀 진취적으로 제가 워낙에 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좀 좋아해서 좀 진취적으로 조금 약간 니즈가 서서서 가자면 이제 저희 그 중앙관리자분한테 어떤 데랑 한번 컨펌을 받고 제가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관리자분께 의견을 여쭤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채용 계획이 없으시니까 저희 회사에서 채용을 곧 하려고 하니까 여기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나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일자리 없어 집에서 놀고 있고 너무 고민이 많다 저는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무를 곧 채용하니까 제가 대신 한 명 네. 아, 채용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만약에 마케팅 업무에 관심이 많고 진짜로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명 채용할게요.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자, 혹시 개인 브랜딩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전에 되게 멋진 마케팅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좋은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분명히 이제 우리 텀즈 원, 텀즈 업 뭐 이런 좋은 그런 브랜드만의 어떤 개인 브랜드 런칭에 대한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도 나중에는 자기 회사만의 PB 상품을 제품이든 브랜드든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이미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초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없으신 거네요, 그죠? 네, 이제 지금은 약간의 오히려 여러 명의 고객사를 만나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까 데이터 부분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조금 이제 트렌디하게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를 좀 런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받은 대다수의 질문들을 몇 가지만 빼고 다 다뤄봤습니다. 제가 볼로 진로 토크쇼에서 그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질문들이 되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마지막에 남겨놓습니다. 앞에는 좀 실무적인 걸 하고요. 근데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저는 실무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다뤄보고 싶은데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지금 나는 정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다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편안하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초반에 그 질문에서 나왔던 뭐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성공적인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라이크스나 조달수가 브랜드 마케팅의 성공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숫자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성과에 대해서 고객사에 어떻게 전달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이크나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도달 인사이트에 대한 숫자보다 그 브랜드가 얼만큼 조회수 자체가 올라가느냐를 결과치로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콘텐츠에 대한 좋아요가 조금은 요즘 좀 무의미한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네, 무의미하게 요즘에는. 그래서 이 브랜드를 분명히 고객분들이 많이 검색을 했으면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조회수가 분명 올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조회수가 올랐을 때 오히려 이 브랜딩적인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결과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회수 좋습니다. 사실 그 외주를 이렇게 받거나 고객사가 있으면은 분명하게 목표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숫자로 표현하지 않는 것들은 이게 어찌 보면은 또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분들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먼 걸음을 오셔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쓰고 계신데 물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을 때도 많지만 아까 전에 온월드라고 하는 좋은 책도 소개를 해주셨죠. 하워드 슈츠에. 근데 마케팅에 대해서 브랜딩에 대해서 이 책만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 있을까요? 바로 좀 생각났어요.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읽으셨어요 혹시? 그리고 그 저자가 의미의 발견이라는 것도 썼어요. 제가 그 두 권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 책이 그 안에 이제 지금 마케팅적인 관점인 비트 전략이라는 것도 좀 나오고요. 사회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 그 볼 수 있었던 사례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을 만나면 선물도 하나씩 해드리는 책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본질 의미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마지막 질문들로 제가 한번 이 열차를 끌고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그럼요. 네.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비단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청년 상담소 토크를 지금 거의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발부로 해서 사회를 보고 뭔가를 하는 역할을 한 게 3년 동안 늘 봤던 질문입니다. 늘 봤던 질문이고 매회 나오는 질문이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이런 청년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꿈이 있었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접근을 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할 때 어떠한 이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고민이 계속 그냥 고민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결과값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 들 때는 친구분들 만나서 치과를 떠도 되고요. 나 요즘에 질병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넌 어떠니? 라는 생각을 해서 공감을 얻어도 될 것 같고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직업에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도 봐도 될 것 같고 요즘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직종은 이렇게 일을 하구나 라는 것들도 보면서 이거 내가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던 고민이고 생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씩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그냥 그렇게 해결하는 접점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인데 정말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청년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고 일종의 번아웃 같은 게 오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고민을 토로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물론 아까 전에 앞에 이제 이야기도 주셨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달려가다 보면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고갈된 것 같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지조차도 떠오르지 않고 책 하나 보는 것도 버겁고 영화를 보러 가는 그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분 질문 주신 분께서 오셨나요? 손은 들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아마 오셨 네 오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꼭 내가 나 지금 뭔가 3년도 열심히 해서 뭔가 딱 이제 번아웃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뭔가 해야지라는 자체가 또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실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적정 시간 동안은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금방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시되 마감 시간을 정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떤 적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은 푹 쉬면서 다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제가 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입을 닫고 마지막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제가 긴 시간 동안 그 마케팅 브랜딩에 관한 강연도 듣고 또 질문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청년 진로 토크쇼에는 정말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앞길이 정말 정말 좋은 그런 멋지게 펼쳐질 우리 청년님들에게 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다른 청년으로서 응원과 화이팅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와, 응원.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본 것 같고, 내가 이쪽 분야에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도 한번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냥 모두 내가 하고 싶거나 잘 하는 것이나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내는 하루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